일반인들이 먹으면 건강한 사람이 자칫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영양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유행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먹으면 위험한 영양제 시리즈 첫 번째로 장에 구멍을 낼 수 있는 영양제 말씀드렸고요. 이게 진짜 식약처에서 손 놓고 있는 최악의 영양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멀쩡한 사람이 길 가다가 픽 하고 쓰러질 수 있는 영양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그 세 번째 시간, 일반인들이 먹으면 멀쩡한 사람이 서서히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영양제 성분인데요. 단기간으로 드시는 건 모를까 장기간 섭취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사실 이미 당뇨가 있으시거나 공복 혈당이 높아서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이 드시는 건 상관없죠. 오히려 좋아요. 그런데 이 성분을 제품에 넣으면 단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건강관리에 좋다고 광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무설탕, 제로 당질 이런 마케팅이 유행이잖아요. 그런 유행에 편승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질 커팅제, 다이어트 제품, 심지어 종합 영양제에 이 성분이 종종 꽤 자주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드시는 분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는 자칫 되돌릴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요. 막말로 멀쩡한 사람이 당뇨병 걸릴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아무래도 당뇨병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당뇨를 잘 아시는 분들께도 여쭤봤는데 이런 성분이 아무런 주의사항 문구 없이 팔린다는 거에 굉장히 놀래하셨거든요. 진짜 식약처 반성해야 됩니다. 어떤 성분이냐면요, 바로 바나바잇 추출물. 바나바잇 추출물은요, 우리가 당을 섭취하면 그 당이 소화 과정을 거쳐서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그 혈액 안에 있는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쉽게 인슐린이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죠. 몸 안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돼서, 즉 인슐린이 부족해서 혈액 안에 있는 당을 에너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당뇨병이죠. 그러면 평소에 인슐린 분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래서 혈당에 전혀 문제가 없는 당뇨와는 거리가 먼 일반인들, 그리고 단 거 좋아하는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 바나바잇 성분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이 일정 기간 이상 바나바잇이 들어간 영양제나 다이어트 제품을 섭취하면요, 우리 몸은요, 나 인슐린 잘 나오는데, 나 인슐린 부족하지 않은데 왜 바나바잇이 계속 들어오지? 혈액 속에 있는 당을 계속 줄일 순 없으니까 내가 인슐린 분비를 줄여야겠다 이럴 수 있겠죠. 결국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기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해 비만이 적은 이유, 그리고 비만이 적은데 당뇨가 많은, 즉 마른 당뇨가 많은 이유는요,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이 적게 분비돼서인데요. 그런데다가 당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뇨 전 단계도 아닌데 당질을 커팅한다는 목적으로, 다이어트 목적으로, 일반적인 건강 증진 목적으로 당뇨 환자들이 혈당 관리 위해 섭취하는 바나바잇을 먹는다?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생리학, 영양학 쪽 전문가분들께 여쭤보면요, 복부 비만과 당뇨가 같이 있는 분들, 아니면 비만인데 과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식후 혈당을 덜 올리는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좋다, 그 이외에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할 줄 알고 그런 거를 건강상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이 먹어요. 아니, 그런 제품을 어떻게 소비자한테 먹여요? 그런데 어떻게 팔죠? 약사가 설계했습니다. 단 것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좋아요. 약사가 설계했다는데 제품 모델은 또 인기 연예인이야. 그러면서 당질 커트, 다이어트에 좋다고 팔아. 그런 제품을 정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사드실까요? 영양제를 통한 혈당 관리가 전혀 필요 없는 20, 30대 여성분들이 메인 타겟이잖아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고요. 이래서 약사분들이 만들거나 추천하는 거 다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약사분들이 이런 선서 같은 거 안 하나? 자, 좀 무섭게 말씀드렸는데 바나바잇이 들어있는 혈당 영양제, 다이어트 제품, 일반 영양제, 일반인들이 특정 목적을 갖고 단기간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2개월 이상 중장기적으로 드시는 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단 거 좋아한다고, 단 거 좀 먹었다고 영양제로 혈당 관리 하실 필요 없고요. 바나바잇 드신다고 당뇨병 예방되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런 제품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이유는요, 순전히 식약처 때문이에요. 식약처는 자기들이 기능성 인정한 성분들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정해놓는데요, 이 바나바잇 추출물에는 아무런 주의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올해 2023년에 식약처에서 바나바잇의 기능성이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다시 평가한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봐야겠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com을 이용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